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제이홉은 생일을 기념하여 팬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 깜짝 브이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브이라이브 제목이 호바 사랑해였는데요. 제목이 호바 사랑해였던 이유는 2020 시즌 그리팅 달력에 2월 18일 2시 18분 우리 모두 호바 사랑해 라고 외쳐보자 라고 적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팬들을 향해 적었던 사소 한 것 하나 까먹지 않고 솔선수범한 제이홉, 팬들은 이런 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방송에서 제이홉은 앨범 준비 과정이 힘든 것 같다며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라는 심적인 부담이랄까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이어 그리고 저희도 욕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다, 힘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앨범 스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제이홉은 나중에 직접 들어보세요, 그게 더 희열이 있을걸요? 짜릿할 거니까요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정규앨범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너무한가요? 제이홉은 이번에 미국에서 연습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며 비행을 많이 하다보니 사랑의 불시착도 봤다, 어제 최종화였다, 재미있더라, 즐겨보고 있었다 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재밌어요. 저도 애청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는 사실 드라마도 잘 안 챙겨보는데 너무 비행기에서 지루하더라,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그랬다, 최근에 좀 많이 봤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뷔와 친분이 있는 배우 박서준이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말하며 해외 팬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다고 말하며 한번 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홍보까지 해주네요. 제이홉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네요. 더불어 제이홉은 생일은 소소하게 멤버들과 보내볼까 생각 중이다 라며 재미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건 새 앨범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올해의 목표에 대해 제이홉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되게 별거 없는데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이홉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에고를 들려달라는 팬의 요청에 제이홉은 유튜브를 통해 아우트로 에고를 들려주며 춤을 선보였습니다. 에고를 재생하기 전 방탄소년단의 레모나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를 보던 제이홉의 표정은 정말 현실 형제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제이홉의 브이라이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제이홉의 생일을 맞이해 방탄소년단 공식 페이스북에는 2020 Hope Day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제이홉은 무대 위에서 집중하는 모습부터 무대 밖 천진난만한 모습까지 전부 담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제이홉 특유의 발랄함이 돋보였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한박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거나 귀여운 토끼 모자를 쓰고 상큼 미소를 선보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남다른 패션 센스를 가진 제이홉은 셔츠맨 셔츠, 후드티, 슈트 등 다양한 의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 소화했습니다.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태그로 호비 생일 축하, 2월 18일 해피 버스데이 아워 홉, 제이홉 운명이 됐고 중심이 됐어, 제이홉 is my ego 라는 글과 함께 제이홉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가 된 축전 영상 속에서 제이홉은 V, 하트 등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어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슈가는 야 호바 생일 축하한다, 호비 생일 축하, 슈가 형이야 내가 1등 대헷이라는 글로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지는 쭈에홉 생일 축하잉 I love you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진과 제이홉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편한 차림 속에서 귀여움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사진 속에서 진은 높게 올려 묶은 꽁지 머리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RM은 호비 생일 축하 남준잉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호비는 제이홉의 애칭이며 김남준은 RM의 본명이죠.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선 한옥을 배경으로 마루에 앉아있는 제이홉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이홉은
편안한 차림으로 내추럴한 매력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민은 우리 희망이 생일 많이 축하해 행복만 가득해요. 후비 생일 축하 그리고 지민이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지민은 제이홉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훈훈한 비주얼을 과시하며 아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는 아이고 이보세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참 그리고 태그 한 잔도 안 먹음 생일 축하해 쬐홉 나는 김태형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비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는 조명 때문인지 얼굴이 빨개진 제이홉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음성이 인식되는 뷔의 귀여운 말투와 취한 것처럼 보이는 제이홉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멤버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협업 음원 치킨 노들 스프를 협업한 백희지 역시 제이홉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희지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 친구 제이홉 생일 축하해 많이 사랑하고 최고의 하루 보내길 바란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백희지는 치킨 노들 스프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제이홉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팬앤스타는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에서 상영 중인 제이홉의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제이홉의 생일 서포트 전광판 이벤트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드,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 서울 마포구 CGV 홍대점 스크린, 서울 강남구 강남역 SM보드와 멀티비전, 일본 도쿄 신주쿠 전광판, 서울 지하철 2호선 44개 전광판에서 광고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고가 있네요. 이에 아미들은 우리 제이홉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호비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먼 훗날에도 아미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랄게 등의 열띤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